썼구나. 특히 천주께 효도를 해야 한다는 발상이 좋다. 천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니 당연히 효도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 내 말이 맞다. 집이마서 천주공경 물려보고 깨달으며 영원무궁영원. 아니 쟤들이? 너희들 지금 무슨 노래를 부른 게냐? 천주공경가요. 왜요? 길거리에서 함부로 그런 노래 부르지 마라. 큰일 난다. 끌려가면 너희들 목숨도 살았다 할 수 없어. 알겠느냐? 네. 대감님, 분영부영사 어른과 이조판사 대감 드셨사옵니다. 아이고, 아직도 사악의 무리가 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참으로 질긴 무리들입니다. 이대로 두면 저들이 온전히 득세할 수가 있어요. 안 됩니다. 근자에 들어 감시꾼들이 출몰하고 있어. 기도 모임 중이던 것을 한동네 사람이 관아에 고변한 모양입니다. 우리도 조만간 무사하지 못할 것이오. 저들에게 해를 끼쳐서 뺏기를 해서 조용히 평화롭게 천주님 모시고 살겠다는 것 아니오? 혹여 자신들이 틀어지고는 권세를 빼앗길까 두려워서겠지요. 그게 정녕 사실인가? 아, 그렇다게요. 안돼, 나들아, 여정 아버지, 여정 아버지, 여보. 두 분께 인사드리거라. 모방 신부님이시고. 그것은 조선인 최초의 사제와 조선에 들어온 최초의 서양 선교사와의 만남이었다. 신부님께서는 이곳에 신학생을 선발하러 오셨느니라. 자네가 전수님에 대한 신심이 매우 깊다고 들었네. 그래서 마카오로 자네를 데려가 사제로 교육하려 하네. 저같이 약한 사람이 그 큰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세례명은 무엇으로 정했습니까? 안드레아로 하겠습니다. 선보왕, 선조왕, 선영의 이름으로 김대곤 안드레아에게 세례를 전하라. 아멘. 꼭 돌아오겠습니다. 사제가 되어 꼭 돌아오겠습니다. 인사들 나누게. 함께 유학을 떠날 동료들일세. 김대건 안드레아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최영업 토마스입니다. 최광재 프란치스코입니다. 낯선 타국에서의 고단한 유학길을 함께 가는 동기가 있다는 것은 서로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 주었다. 그렇게 6개월 후 우리는 마카오로 향했고 그 길은 멀고도 험난했다. Many reasons in Macau. 천신만고 끝에 도착한 마카오. 이곳에서의 생활이 시작되면서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동안 우리가 안다고 자부했던 것들이 얼마나 모른다는 것에 불과했던 것인지를. 그날 우리를 감동시킨 것은 아름다운 성당의 분위기나 제대로 격식을 갖춘 미사가 아니었다. 어떤 불안도 두려움도 없이 아무 때나 어디서나 기도하고 미사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제가 가장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아니, 정신과 영으로 그렇게 이어진다 하더라도 어떻게 아버지하고 아들이 한 몸이 될 수가 있습니까? 동과 서는 그 거리 이상으로 모든 것이 달랐다.
여태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방식과 생각이 무너지고 섞이는 과정은 혼란스러웠고 어리숙했다. 그래, 안 돼. 방지가 위험해. 빨리. 몸이 너무 아파요. 아무래도 죽을 것 같아요. 방재야, 죽다니. 그래 하지 말어. 방재야. 기해년에 일어난 대박해로 백수십 명에 가까운 신자들이 죽었다. 앵베르 주교 역시 체포당하였고, 모방 신부와 샤스당 신부는 신자들의 죽음을 막기 위해 자수하여 잠수당했다. 자신들의 욕심의 끝을 보고자 했던 이들은 기해박해를 발판 삼아 그토록 원했던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다. 하지만 혼란과 불안 속에서도 우리는 이국의 태양 아래 옮겨 심어진 나무처럼 모든 것을 빠르게 흡수하며 성장해 갔다. 대건과 메스트로 신부는 프랑스 군함 에르고노를 타고 마카오를 출발했다. 하지만 도중에 세실 함장이 조선으로 들어가는 계획을 취소하면서 두 사람은 육로를 통해 조선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후 대건은 무려 4년에 걸쳐 조선으로 들어오기 위한 탐색과 실패를 반복하게 된다. 그것은 말로 다하기 힘든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다. 두 번째로 조선에 입국해 탐색을 마친 대건은 몽고 소팔가자로 귀환했고, 대건과 나는 부재서품을 받았다. 축하해줄 가족도 친지도 없는 타국에서의 쓸쓸한 부재서품이었다. In nomine Patris et Filii et Spiritus Sancti. 아멘. Boletisne per impositionem manum mearum et Spiritus Sancti dona vos consecrari ut servire in ecclesia. 이따 볼무스. 1845년 대건은 세 번째로 조선에 입국하게 된다. 이때 그는 오랜 여행의 피로와 굶주림에 지쳐 있었다. 더욱이 만나기로 약속한 신자들과 길이 엇갈리면서 그는 체포에 대한 불안으로 거의 탈진 상태에 이르렀다. 정신 좀 같이 차리시오, 도련님. 얼마나 고생을 하셨으면 우리가 좀 더 일찍 나와 있었어야 하는 건데. 아, 그렇게 못 하려고 몽고에를 혼자 들어가셔갖고. 이번에 들어가면 페레올 주교님을 모시고 올 생각입니다. 주교님을요? 중국 상해까지 가는 해로를 개척해드릴 것 같습니다. 아, 예. 상해로 가는 도중 만난 폭풍은 사흘 밤낮으로 계속되었다. 다행히 도중에 중국 배를 만나 예인되어 가기 전까지 그들은 극도의 피로와 굶주림, 그리고 죽음의 공포와 맨몸으로 맞서 싸워야 했다. 들어오세요! 어서요! 이리 와, 안개. 우리는 자네에게 사제소품 주기로 결정했네. 하지만 전 아직 사제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좀 더 시간을 두고 준비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 자네라면 충분히 자격 있네. 마침내 김대건 안드레아는 사제로 서품되었다. 온갖 죽을 고비를 견디었고 그보다 더할 앞으로의 고난을 준비해야 하는 조선인 최초의 사제가 탄생된 것이다. 입에 타고 가자 한다 말입니까?
예, 송구합니다, 주교님. 일어나세요, 여러분! 총리님께 지켜주실 겁니다! 대거는 페레올 주교와 조선인 항해사들과 함께 그의 운명적인 조선 귀국을 시도하게 된다. 그의 운명을 예고하듯 귀국길 역시 순탄치 않았다. 육지다! 육지예요! 전주님, 감사합니다. 야! 그저 뭣들 냄새가? 작산 사람들이 노미 치실 밭에서 뭣들 냄새가? 야! 신부님, 암만 해도 여기가 외국 땅인갑소? 저희는 한양 근처 바닷가에 도착한 줄 알았는데 여기가 제주도였군요. 한양은 요새 들어가면 안 좋대놓기다. 어? 응? 안 좋다니요? 저 남쪽 바당에 영국 배가 나타났제놓기다. 경은한 한양으로 올라오는 배들은 감시가 심하댄 말씀.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해, 대거는 마침내 조선으로 들어오기 위한 길고 험난한 여정을 마치고 조선에 완전히 귀국하게 되었다. 대거는 무사히 귀향한 것에 감사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시련의 시작이었다. 여러분은 모두 천주님의 자녀로서 누구나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신 내 눈앞에 띄지 마라. 그땐 그냥 보내지 않는다. 대거는 서해 해로를 통한 선교사들의 입국로를 개척하라는 페레올 주교의 지시에 따라 백령도로 향했다. 신부님들에게 보내는 편지와 직접 그린 조선 지도를 중국 어선을 통해 보내기 위해서였다. 거기서 뭐 하는 거요? 어쩐지 봅시다. 이 사람이 지금 들어줘. 이렇게 잡혀 죽일 수 없어. 행이 나간다. 나쁜 놈. 아이고 나쁜 놈. 다시 한번 묻겠다. 서찰의 내용이 무엇이며 지도는 왜 그렸느냐? 몇 번을 얘기해야 하오. 내 그저 산천을 그리는 것이 취미라고. 아니 그래도 저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주장질로 다스려라. 예. 어떻게 처결하는 것이 마땅하겠는가? 전하, 말해보시오. 김대건이 비록 중재이긴 하나 서양 학문을 두루 익혔으며 여러 외국어에 능통하다 하옵니다. 아래 어깨 항공하오나 참으로 죽이기에는 아까운 인재이옵니다. 그렇듯 견문이 넓은 자를 살려 학문적 재능을 이용하는 것 또한 숙고할 만한 일이라 사료되옵나이다. 죄인은 듣거라. 네가 만일 천주를 모른다고 할 경우 전하께서는 너를 인재로 등용해 합당한 벼슬을 주시겠다고 하셨다. 배교를 하란 말이오. 그 대신 전하께서 너를 인재로 등용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더냐? 이런 전례는 없었다.
성문의 숙별하고 받아들일 일이야. 주님, 제 나이 겨우 26입니다. 저는 아직도 할 일이 많고 살아서 당신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죽기에는 너무 이릅니다. 아직 천주님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머니,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고통스러워 마세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현세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고난을 함께 가기 위해서입니다. 네 놈이 배교만 했어도 살 수 있었거늘 왜 거부를 했는가? 이유나 알아보자. 이런 괘씸한 놈! 형을 집행하라! 베니 크레아토르 스피리투스 임프레수 듣기로는 순교자에 관한 자료들을 모으신다고요? 예. 이거라도 괜찮으시다면. 실물보다 잘 그렸군요.